집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고 싶어서 여기 사인 받으려고 책자도 갖고 왔거든요. 어우, 당연히 1등이죠. 이겨야죠. 저 유세를 처음 모아봤는데 이준석 후보의 진실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가 젊은 세대들을 이끌 수 있는 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화이팅! 의다 몸으로 뛰었다고 보셔도 과거도 이 공판에 쓰레기 같은 정치 문화가 책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두 후보님은 선거를 처음 치러보시다 보니까 뭔가 남이 하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다들 급비만 줄게 그냥 마시지 마세요. 우리 준돌이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정치가 논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누구를 감옥에 넣을까 갖고 싸우는 지금의 정치가 아닙니다. 동탄에서 이준석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모든 대한민국 일간지 조선부터 한겨레까지 일면에 동탄의 이야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여태 못했던 일들은 다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단 퇴근을 하고 이준석 후보 현장에 왔는데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 다 동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건강 상태가지고 열심히 유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세를 처음 모아봤는데 이준석 후보의 진실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접전인 것 같은데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이준석 후보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유세차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동원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공지사항만 보고도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정말 선거 저도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탄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한 당이 정치를 독점하면서 결국 경쟁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동탄 지역에는 이제 새벽 시간이냐 이럴 때는 또 유권자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또 메시지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현수막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거의 해가 떠 있는 시간 그리고 한 새벽 때까지는 도보로 다니고 자전거로 다니고 이러면서 유권자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후보님은 선거를 처음 치러보시다 보니까 뭔가 남이 하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 좀 있는 걸 거고 저는 원래 상계동에서 정치할 때부터 선거는 모든 시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제가 동탄 유권자를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라는 각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정청래 의원님도 지역 관리는 또 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 동탄의 정치에 있어가지고 정청래 의원님이 좀 인지도가 높으시다 하더라도 공영훈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문은 안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어떤 연유에서 동탄에 투입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동탄에 더 이제 정성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결국 민주당도 정권 심판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170석, 180석을 가졌어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내는데 한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정민 후보는 뭐 상당히 젠틀하게 토론해서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 많지만은 토론을 진행했는데 또 공영훈 후보님은 경력이 이제 업체 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런 토론 문화에 익숙치 않으신 것 같다. 오히려 지시하시고 윽박 지르는 문화에 익숙하신 것 같다 느꼈던 것이 제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질문만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정치 처음 하시면서 어떤 분에게 조언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유권자에겐 굉장히 오만불손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토론에 임하셨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유세하면서 동탄 주민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이 지난 한 달여의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결과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공영훈 후보가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의혹이나 아니면 지적을 무릅쓰고도 만약에 당세로 인해 당선된다고 하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동탄을 보면서 역시 민주당의 그런 어떤 당세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구나라는 평가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동탄이 아, 이 지역은 정말 합리적으로 공약과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거가 이루어졌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뿌듯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 행복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저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한번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